이번 워크숍에서 음향을 담당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. 교회에서의 음향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대부분이 전문가이기보다는 하나의 그 봉사자로서, 비전문가로서 봉사의 직책으로서 맡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 전문으로 하시는 엔지니어들보다는 기술적인 면이나 소리를 듣는 부분에 약간 퀄리티나 이런 차별이 좀 생깁니다. 근데 대부분 그 앉아 계신 회중분,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예배 팀원들은 보통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원해요, 그분들한테. 그러다 보니 봉사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. 왜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서 방송실에 인력이 필요해서 지원을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믹서라는 이상한 기기 앞에서 소리를 내면 된대요. 근데 이분은 뭘 만질 줄 몰라요. 굉장히 어렵겠죠. 네,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많이 듣고 하는데,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믿고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싱어하고 엔지니어하고 소통해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. 싱어분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체크하시고 또 이제 한 곡 두 곡 맞추면서 리허설 때 노래를 하면서 맞추시잖아요. 그럴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. 내 소리가 좀 더 밝게 나왔으면 좋겠고 또 힘있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엔지니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.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몇 헤르츠를 올리면 소리가 좋다더라, 몇 헤르츠를 만지면 이렇게 소리가 깔끔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대로 엔지니어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주파수에 대한 부분은 늘 가변적이에요. 그러니까 바뀔 수 있어요.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이 마이크의 종류와 목소리에 따라서 그 조절되는 주파수는 다릅니다. 그걸 판단하고 조절해 주는 건 엔지니어가 해주는 일이에요. 밴드 부분과 엔지니어의 소통이 있어서 요즘은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퍼스널 믹서라고 해서 그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전 과거에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너무 고가에서 사용을 못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저렴해졌고 또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돼서 거의 한 70-80% 90%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. 한 70-80% 정도 되는 교회들이 그 퍼스널 믹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이 그 연주자 개인이 필요한 대로 밸런스를 조절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아무리 올려도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안 들리는 악기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때는 빈손이 엔지니어분한테 어떤 악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엔지니어분께서는 당연히 이제 문제없이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실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이 늘 그 싱어와 그 싱어분들과 연주자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좋은 소리를 내주기 위한 부담감. 근데 어떤 소리가 좋은 거냐 이런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밥을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건 뭐냐면 개인적이나 뭐 이렇게 몇몇 두세 명씩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. 그리고 나는 이런 연주자의 악기 톤이라던가 이런 연주자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. 여기 하면 또 엔지니어 분께서 궁금하잖아요. 도대체 어떤 뮤지션이고 어떤 싱어길래 이런 소리를 좋아할까? 그럼 또 엔지니어 분이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또 들어보실 거예요.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음악을 접하기 너무 쉽잖아요. 예전처럼 뭐 CD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. 그래서 엔지니어분은 또 그거 연주자나 싱어들이 이제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걸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아, 이 싱어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이런 목소리를 좀 좋아하는구나 이제 참고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소리를 만져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소통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밥을 자주 먹을수록 원하는 소리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. 예.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봤을 때 예. 전자드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이거는 좀 개인의 취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전자드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. 뭐냐면
교회에서 전자드럼 쓰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. 뭐 교회가 이 본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굉장히 많이 울려요. 그런데 이런 통드럼을 쓸 여기 통드럼 리얼 어쿠스틱 드럼을 사용할 때 소리가 굉장히 울리니까 커지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. 드럼 소리가.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뭐 쉴드를 쓰거나 여러 가지 방을 만드는 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 전자드럼이 되게 효율적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아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라이브에서는 너무 사운드가 좋아요. 엔지니어 분이 막 조절해서. 그런데 유튜브에선 드럼 소리도 엉망이고 건반 소리는 왜 안 들리고 싱어는 왜 들쑥날쑥일까? 예. 이거는 뭐냐면 엔지니어는 한 명인데 유튜브에 대한 볼륨과 라이브의 이 볼륨을 동시에 조절 못해요. 한 분이 어지간한 뭐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은 같은 경우는 노련하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해 주시겠지만 그게 안 돼요.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저런 큰 교회처럼 소리가 좋지 않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. 첫 번째는 엔지니어의 부재, 두 번째는 장비의 그레이드가 좀 다릅니다. 뭐냐면 이제 그런 큰 교회들은 라이브 할 수 있는 엔지니어와 함께 그런 장비가 따로 있고 유튜브 방송을 위한 방송용 장비와 엔지니어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예, 그 전자드럼을 쓰면 말 그대로 엔지니어가 조절할 수 있는 소리의 개수가 줄죠. 왜냐면 전자드럼은 이제 말 그대로 케이블 두 개를 연결해서 믹서에서 이제 두 개의 채널을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드럼 레벨을 조절하기는 좀 수월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라 하면 전자드럼은 이제 각 이제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죠. 악기의 소리한 이런 톤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헤드폰으로 들은 밸런스와 라인을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드럼 밸런스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드럼은 이제 최소 5기통이죠. 5개의 통을 사용하라고 그 5개의 통을 사용한 5기통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8개를 사용합니다. 근데 8개의 마이크를 저 좁은 통 안에서 이렇게 설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예, 저 쉴드는요. 소리를 흡음하는 장치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드럼 소리를 흡음해주는 장치가 아니고 울리거나 크게 된 소리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소리예요.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? 여기 앉아계신 회중분들이나 이렇게 드럼 소리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저 쉴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드럼 소리가 리얼하게 크게 안 들리잖아요. 예, 그분들을 위해서 하지 드러머와 엔지니어를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예,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드러머는 일단 저 좁은 통 안에서 두 곡 이상 연주하는 순간 온몸에 땀이 흐르면서 온몸이 그냥 젖죠. 예, 그럼 모든 드러머가 공감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.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통 안에 8개 정도의 마이크가 들어가요. 그러면 저 안에서 드럼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막 튕겨요. 그 안에서. 그러면 마이크로 좋은 소리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. 그러면 엔지니어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. 어떻게 해서 이 소리들을 피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까. 예. 엔지니어가 굉장히 힘듭니다. 왜냐면 말 그대로 뭐 가로 2.5m 가로 세로 2.5m 되는 좁은 공간에 적어도 뭐 높이도 한 2m, 3m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아마 1.8m에서 2m 안 되는 높이에요. 그러다 보니 소리가 오히려 흡음되기보다는 튕겨요. 그러면 스네어 마이크에서 탐도 들리고 심벌도 들리고 킹 마이크에서 스네어도 들리고 심벌도 들리고 막 모든 마이크가 다 섞이는 거예요. 그러니 스피커로 나오는 드럼 소리도 정신이 없겠죠. 그래서 엔지니어도 되게 힘들고 단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엔지니어 분들이 이것들을 뭐 게이트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좀 더 잘라주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를 설치할 때 통과 통 사이가 서로 겹치지 않는 각으로 해서 이렇게 막 비집고 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간섭이 안 생기도록 마이크를 설치하는 게 가장 정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엔지니어들이 악기 사운드를 체크할 때 각 악기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? 바라는 점은 예, 이렇게 사운드 체크할 때 연주를 부탁해요. 이제 보통 이제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뭐 킥, 스네어, 뭐 베이스, 일렉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하지 않습니다.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합주를 요청하는 엔지니어도 있고요. 또 다르게는 이제 개별 소리 하나씩은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드럼은 연주를 한번 해주세요. 베이스도 연주를 해주세요 할 때 엔지니어가 요구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요. 그러다 보니까
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나 연주하시는 분들은 좀 둥둥 둥둥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네,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엔지니어가 아 예 감사합니다 할 때까지 연주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한번 연주하고 이렇게 들어보신 다음에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거를 좀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엔지니어가 그걸 이해하고 빨리 조절할 수 있고 또 한번 연주를 하면서 그걸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주를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뭔가를 요구할 때는 최대한 매너 있게 정중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요구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저분은 다 해주세요. 네. 아무튼 소통의 또 중요성을 또 한 번 더 강조해도 될 것 같고 요즘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. 예. 아제비앙키님 안녕하십니까? 울림이 심한 성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. 아 예, 울림이 심한 성전. 예, 이거는 음향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쿠스틱에 대한 부분인데요. 예,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인테리어를 좀 바꾸셔서 울림이 덜할 수 있는 흡음제와 이거를 붙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. 근데 참고로 그러니까 좀 엔지니어 영역이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쓰는 이 스피커는요 보조장치예요. 주장치가 아닙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런 큰 공간 안에서 소리를 확산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장치예요. 근데 이 전달에 이 어쿠스틱 말 그대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내장재에서 소리를 어느 정도 흡음을 해주지 않으면 이 소리 에너지는 계속 튕겨서 에너지를 계속 축적을 해요.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울리고 이제 울리다 보니 전달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인테리어에 대한 어쿠스틱을 제일 바꾸는 거고요. 그 다음은 엔지니어가 최대한 울리는 그 소리를 적게 잡기 위해서 볼륨을 좀 작게 잡는다던가 울리는 그 굉장히 많이 울리는 주파수대 여기 이제 들으면 딱 어느 정도 캐치가 되거든요. 그 영역대를 많이 이제 깎아주는 방법. 그 외에는 없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음향은 이퀄라이저로 이렇게 변형을 많이 주면 음색이 많이 바뀌어요. 그러면 더 좋을 만한 소리도 되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서로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